이곳은 통영 박정리 기념관입니다. 박정리 소설가 기억나시죠? 지금 제 앞에 문장이 있는데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그 부산물인 문명을 서로 혼동해 정신적인 영역이 아닌 직물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자연은 인성을 풍요롭게 하고 감성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정복 대상으로 바뀌었고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됐습니다. 오늘날 자연은 더 이상 물질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흙한 줌, 나무 한 그루도 생명이고 나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 이 글은 대담에서 나온 더불어 사는 삶 가르치자 동아일보에서 1996년 1월 4일 날 대담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잠깐 박경리님의 젊은 시절을 좀 볼까요? 자연이 인간의 근원이라면 생명의 하나인 인간도 자연입니다. 그러니 자연과 자연이 합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섭리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어요. 통영은 내가 가장 예민했던 시기를 살았던 곳 아니겠어요?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지. 근데 그 어머니의 자궁을 확대하고 확대해 보면 그게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는 거라. 이건 곧 지구가 우리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잘한 핏줄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균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통영에서는 일제시대를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다가왔던 시기였어요. 생명이 위기에 처할 때는 똑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니까. 모든 생명이 서로 평등해야 우리가 살거든요. 난 그걸 그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알게 된것 같아요. 중앙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돈 벌기, 글쓰기보다 사는 게더 중요. 신경숙 씨와의 이야기 중에서입니다.